생생한 리얼 후기를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DB 이희문입니다. 옆에 계신 분 수술을 두 달 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는데요. 지금 눈이 부자연스러워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. 원래 눈을 보시면 상당히 눈이 그래도 크고 예뻐서 잘만 됐으면 예쁠 뻔했는데 비대칭 뿐만이 아니고 좀 크게 또 보세요. 좀 오른쪽 부러뜨지는 부분하고 내안각이 뾰족해서 흉터가 나왔어요. 그런데 어떻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을 하기로 했죠? 좀 부리부리해지는 눈이랑요. 라인이 예. 좀 두껍고 앞에서부터 좀 얇게 들어가는 인폴드 라인을 좋아하는데 예. 앞에서도 두껍고 눈도 또 비대칭인 것 같고 크기도 좀 짝짝이로. 그 수술 전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술 전에 한번 이렇게 저쪽 화면에 클로즈업만 해주세요. 이렇게 원래 눈이 이랬습니다. 그러니까 좌우로 길고 그래도 평범한 귀여운 눈이었는데 지금 눈이 부리부리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. 이제 잠깐 내리시고 보면은 눈이 눈 크게 떠보세요. 가운데만 떠지면서 안쪽이 끌려갑니다. 즉 이렇게 꺾인 눈이 됐는데요. 내각도 뾰족하고 그렇지만 똑같이 눈이 떠져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교정을 하려면 눈 앞쪽 뒤쪽부터 잡아서 길고 탄탄한 눈매를 만들어야 됩니다. 즉 우리가 텐트를 친다 그러면 앞쪽하고 뒤쪽 고정을 해야지 가운데가 바람에 날아가지가 않죠. 그런 원리로 수술할 건데요. 자, 그럼 원하시는 눈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한번 저쪽에. 그래서 지금 본인이 원하는 눈매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저쪽에. 근데 연예인은 근데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예. 이런 눈을 원하신다고 하는데요. 자, 과연 정말 이런 눈이 될 수 있을까요? 제가 이제 수술을 한 시간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냥 쌍꺼풀 라인을 수술한 것이 아니고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눈 뜨는 근막을 연결시키면서 속눈썹 위에 있는 연골 조직을 제대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자, 한 시간 반 뒤에 뵙겠습니다. 오늘 2주가 돼서 오셨습니다. 오늘은 지방이식을 한 부분의 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. 지금 보시면 눈이 눈 앞쪽부터 얇게 나온 좌우로 긴 둥근 눈으로 교정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오른쪽 앞 중간 부분에 눈이 과하게 떠지던 부분에 지방을 좀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어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지만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앞에서부터 얇게 나오는 좌우로 길고 둥근 눈이 돼서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균형이 맞는 눈이 됐는데요. 저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때요? 너무 만족해요. 아, 예, 또 만족한다고 간단하게 답을 해주셨는데요. 원래 얼굴이 이쁜 얼굴이고 눈동자가 크기 때문에 이런 눈은 이렇게 눈동자 크신 분들은 눈이 살면 얼굴이 정말 매력이 있고 그런데 눈이 조금 또 부자연스럽게 되면 또 자꾸 눈에 뜨이거든요. 그래서 눈 크신 분들 특히 눈 모양 특히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눈 시작점이 좋아야 끝쪽까지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런 부분에 중점을 대서 수술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뵙겠습니다. 수술한 지 두 달 반 돼서 오셨는데요. 아직 회복은 다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눈이 초롱초롱하고 대칭의 긴 눈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수술 받아보니까 좀 마음에 들어요? 네, 너무 좋아요.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? 화장하는 시간이 좀 줄었다 할까요? 네.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잘 됐다고 해요? 네네, 부드럽다, 자연스럽다. 다행이네요.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비대칭 부분, 눈이 오른쪽이 많이 떠지고 왼쪽은 안 떠지는 부분이 교정이 됐고 이렇게 잠깐만요. 그 다음에 좌우폭이 길어지게 교정을 했거든요. 꺾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교정이 됐고요. 또 눈 앞쪽에 흉터가 상당 부분 제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눈 앞쪽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앞쪽인 흉터같이 아웃풀드로 빠지면 교정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경우에서 보시듯이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 상당히 인폴드에 가까운 그 쌍꺼풀 속눈썹 모양과 일치하는 그런 둥근 눈매로 라인이 잘 교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눈의 크기라든가 떠지는 정도 눈 모양 둥근 눈 모양이 되니까 훨씬 얼굴 균형이 맞는 자연스럽고 예쁜 눈이 되는데요. 워낙에 또 원래 얼굴이 예쁜 얼굴이에요. 학교 다닐 때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? 네, 인기 많았어요. 아, 예, 학교 다닐 때 특히 인기가 많으셨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40대 되셨는데도 눈을 이렇게 둥글게 하니까 그 원래 검은 눈동자가 크셔서 상당히 빛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찾아뵙겠습니다.